자, 연결 잘 됐고요.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 화상과 전화로 연결해서 미국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선거 개표 방송할 때 저희가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선거 2주 지났습니다. 2주 지났는데도 선거 결과를 가지고 뭔가 그 일이 진행이 안 되죠. 네. 특히 워싱턴 권력이, 워싱턴 권력이 계속해서 혼란 상황에 있습니다. 2주 지나면서요. 네. 지금 뭐 개표 결과를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이 판 조 바이든 당선자 뭐 이거 뒤집혀질 가능성은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치적 속셈, 이를테면 속내, 네, 그거 계산하에 시간 끌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트럼프의 앞으로의 그럼 행보, 예상되는 행보, 내지는 트럼프가 하고 있는 계산,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것, 계획, 이런 걸 좀 유추를 해볼까요, 그럼? 아직 그 이 대통령 선거 개표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선거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이 선거 결과를 아직 집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거 뭐 진행할 때서부터 각 방송사, 이렇게 네. 미디어가 준비한 거를 종합해가지고 이제 승패가 결정이 난 것,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승자가 누구고 패자가 누구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돼 왔는데 사실 이 공공기관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선거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발표하는 거는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 날에 네. 각 주의 국무장관들이 자기 주의 선거 결과를 결재를 합니다. 네. 그러고서 12월 14일 각 주가 그 주에 주의회에 모여서 선거인단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죠. 그 결과를 이제 그 연방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네. 그래 이제 새해 첫 회기 시작되는 연방의회에서 대통령 이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것을 공표를 하면 이제 20일 취임식을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언제부터 우리가 이 정부 기관이 아니라 방송사들이 선거 결과를 놓고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느냐 아직 이거 안 났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이거 혼란이다 혼돈이다 부정이고 조작이다 라는 주장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소송도 많이 제기하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 트럼프 쪽에서 불복하면서 소송 제기한 경합주의 소송 제기한 게 법원에 받아들여진 게 없어요. 다 기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트럼프 내부에서도 이 법적으로 갖고 갈 만큼 그렇게 크게 증거를 내놓을 만한 게 이제 없는 게 옆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개표가 안 돼서 멈춰 있는 선거구들도 있습니까? 개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아직 100% 개표가 다 안 됐죠. 끝난 주도 몇 개 있고 그런데 뭐 거의 다 85% 내지 이제 90%를 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당락은 이미 뒤엎을 수 없을 만큼 되니까 이제 누구 당선이다라는 게 다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즉 우리가 예 말씀 주십시오. 네, 어제 조지아주가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재검표를 하고 있어요. 재검표를. 네, 예. 재검표하는 가운데 트럼프 지지층이 몰려 있는 데에 한 2,600개 재검표 를 하는 과정에서 개표 안 된 투표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네. 2,600개. 그래 그거를 까보니까 네. 그 두 배 이상 트럼프가 그 이긴 게 나왔죠. 이런 네. 건 이제 트럼프 쪽에는 봐라 이렇게 곳곳이 이렇게 부실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미 뭐 그 결과가 나왔고 한 80명 선거인단 한 80명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미 이 그거를 뭐 저 뒤집을 가능성은 없는데 네. 이 올해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이 시위가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메리타란
그 규모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워싱턴 DC가 가장 그 시위가 많았던 곳인데 권력 중심이기 때문에 인종 시위도 있고 그랬는데, 지난 주말 선거 끝난 열흘 만에 전국에 있는 트럼프 연료 지지층들이 워싱턴에 집결한 시위를 했어요. 네. 그때 이 시위 모습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가장 큰 규모의 시위입니다. 음흠. 그리고 이 잘 정리, 그러니까 조직적인 동원이 된 거예요. 전국에서 온 겁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아, 그러니까 이제, 예, 예. 전문가들이, 아, 트럼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방송 채널에 나와서 막 설명을 해요. 이게 하나의 당을 만들고 있구나. 예. 너무 억울하게 졌다. 지난 목요일 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승자를 결정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전하고 톤이 좀 달라졌고요. 네. 그 다음에 트위터에 주말에 그런 걸 올렸어요. 바이든이 이겼다. 그런데 이게 조작선거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데 곧 스페이스를 좀 뒀습니다. 이겼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아, 이제는 시간 끌기로 얻을 만큼 정치적 계산에서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선거 개표 결과가요. 트럼프가 4년 전에 받았던 표에서 천만 표를 더 받았습니다. 네. 물론 조 바이든도 그 득표를 한 천만 표 더 했어요. 네. 근데 트럼프도 똑같이 천만 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완전히 트럼프 권력이 그냥 견고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내부, 특히 연방의회에 선출직에 있는 공화당들은 트럼프로부터 별 꼼짝 못하고 있어요. 마이크 폼페오는 계속 트럼프 충성 발언을 하죠. 이게 네. 차기의 생각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2024년에 또, 2024년이 아니죠. 2024년입니까? 대선. 그렇죠. 그럼 2024년. 그때 출마할 수 있고 출마할 계획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캠프에서는 그거를 밀어붙이고, 트럼프 캠페인 캠프에서는 밀어붙이고,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보내고 있고, 예. 그리고, 예, 차기 대권에 관심이 있는 공화당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트럼프 옆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 주 초서부터, 2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이 전문가들이, 아,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졌다. 라는 거를 지지층하고 공유를 하면서 아. 자기의 정치적 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워싱턴 권력 내부에 돌아가는 분위기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거를 대세를 뒤집어서 바이든이 아니라 본인이 당선자가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과는 바이든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의 지지 세력을 흡수하고 재결집시켜서 차기에 뭔가를 노리기 위한 액션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군요. 네, 그 트럼프 캠페인 선거 운동 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공개적으로 다 오픈해가지고 모금도 하고 이렇게 빌 스테피언이 책임진 캠페인이 있는가 하면, 예. 트럼프는 어디서 선거를 주도하는 비선 캠프에서 합니다. 보이지 않게 거의 뭐 트럼프 비즈니스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 저 법 같은 거 없이 하는데, 네. 그 비선 캠프 책임자가 올해는 줄리안이었었습니다. 네, 그 줄리안이가 주도한 선거가 플로리다였었고, 예. 플로리다는 대승을 거뒀고, 거기가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간 끌기하고 차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트럼프의 비선 캠프가 중심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은 개표 과정에서 개표를 한 번 더 하든가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 즉 유효표냐 무효표냐를 가지고 싸우든가 해야 돼서 이론적으로나마 여지가 남아있는 곳이나 아니면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는 선거인단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로 남아있는 곳, 이런 곳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네,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지역은 재검표를 한다거나 뭘 따지자 그러면은, 예. 이건 자동으로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양쪽에서 싸우니까요. 아, 그럼 재검표 여부도 법정에서 판단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재검표를 꼭 해야만 되는 거는 각 주마다 다르지만은 거의 대부분 주가 격차가 1% 미만일 때 진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법적으로 재검표를 하게 돼 있죠. 네네. 그럴 때는 재검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문제 제기한 쪽에서 내야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선거 직후부터 트럼프 캠프에서는 모금을 엄청 테스트를 했는데 모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계속 이게 유야무야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뭐 다시 뭐 하고 뒤집어질 그럴 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지금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선거는 그럼 그렇게 별 변수 없이 정리될 것 같고 트럼프의 의중도 이번 선거 결과를 뒤집는다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한 여러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바이든 당선인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정책을 펼 거냐인데 트럼프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뭐 정책을 펴고 말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즉 지금 네, 미국이 제일 어려운 겪은 게 권력이 교체될 때 예. 권력을 인수인계 받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여론은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데 지금 2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인수인계라는 건 상대방이 있어야 작업을 하는 건데 예. 트럼프가 명령을 내버렸죠. 절대 내가 이길 거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 됐던 데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 그때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한테 넘겨줄 때하고 네. 그다음에 4년 전에 오바마가 내키진 않지만은 트럼프한테 넘겨줄 때는 빨리 넘겨야 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까지 지켜온 어떤 관례나 전통이 전혀 이어지지가 않고 있고 예. 심지어는 2000년도에 이 저 법원에서 엘고가 억울하게 졌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클린턴은 예, 부시 정부들한테 비상조치까지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빨리 인수인계 하라라는 것까지 내놨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바이든 쪽이 겨우 하는 거는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미국이 어목합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네.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협력해달라. 라는 걸 간청하는 수준이고 바이든 캠프에서는 지금 트럼프 쪽에 더 이상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시키는 분위기도 있고 네. 어떻게든 욕을 넘기고 근데 이제 이 사실 조 바이든이 이겼잖아요. 네. 이겼으니까 조 바이든의 캠페인 그 중심으로 꾸려진 인수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흠. 이 경제 문제도 그렇고 대외 무역 트레이드 네. 팔리시도 그렇고. 예. 근데 이 바이든 캠프에 보면은 사실 조 바이든이 민주당의 후보가 자연스럽게 후보가 된 게 아니잖아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블랙들이 결집된 힘으로다가 탁 치고 나와가지고 와이트들이 단합해가지고서 이 버니 샌더스를 중도파들이 이겼잖아요. 네네. 그리고서 트럼프랑 선거를 붙었을 때 민주당이 분란의 위기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리사 워렌이나 버니 샌더스 쪽에서는 바이든을 도저히 받들 수 없다라고 이 갈라지는 데에 오바마가 나와가지고 봉합해가지고서 트럼프와 반 트럼프 전선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버니 샌더스 쪽에서는 인수위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인수위에 이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 이슈가 이 소비자라든지 서민 위주로 가는 거를 들이밀었는데 네. 인수위가 더 커지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바이든 캠프는 난리가 나고 사실 바이든 쪽에서는 뭐냐면 인수위가 잘 안 되는 부분 문제는 이 저 트럼프가 저러고 있는 것도 큰 문제지만 우리도 받을 준비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쪽에 좀 진보적인 의원들은 지금 다 우리가 정치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다음번에 나 나오지도 않을 거야. 이런 얘기 막 하고 그 앞장선 코르테즈 의원 같은 사람을 이 민주당 그 바이든 쪽에서 케어하느라고 뭐 상원의원으로 뭘 할 건지 뭐 이런 논란이 오고 네. 이래 이제 양쪽이 다 혼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워싱턴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민주당 네. 더 주목해서 볼 거는 저는 사실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오는 거는 확실한데 바이든 정부가 어떠한 그 정책을 가지고서 집행할 건가.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세운 예, 예, 정책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라는 게 한 200여 명 각 부서별로 한 4, 50명씩 이 인선들 그냥 올려만 놨는데 이거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일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계속 한동안은 분쟁이고 이번 주에 워싱턴에 이제 민주당 연방
선출직들이 다 모였어요. 네. 지도부를 선출하고, 그게 이제 요번 주 워싱턴의 의회를 보면은 이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잘 보이는 거죠. 그러면 되게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런 정책을 쓸 것이다, 공약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바뀔 만한 것들이 많을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하니 그런 부분이 꽤 있습니까? 물론 트럼프 때하고선 엄청 많은 변화죠. 예. 미국은 이 전체 흐름을 미국이 정상화를 되찾는다, 정상으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전에 해오든 비교적 근간이 되던 정책들로다가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죠. 인종이나 이민이나 이렇게 금융이라든지요. 조세 같은 것들이 큰데 그렇게 가는데 이전에 돌아가는 데에 있어서도 바이든 정부의 지금 초점이 되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 내놓는 초점이 지난 전당대회 때 정강정책을 만들어냈잖아요. 플랫폼을.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되는 데에 민주당 내 진보파들이 동의하고 선거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런데 정강정책 만드는 테스크포스는 우리한테 3분의 1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는 데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이든 쪽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이전에 오바마 때보다는 훨씬 진보적으로 간다. 이를테면 리사 워렌이나 버니 샌더스 쪽의 정책으로 가는 게 예측돼 왔었는데 이게 인수위 면면들 들어온 거를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됐다. 요 정도를 가지고서 바이든의 이 정부의 정책들을 좀 예상해 봐야 된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그 바이든의 인수위가 꾸려지는 분위기를 보면 당초 예상보다는 덜 진보적일 것 같다는 게 상황이라면 시장에서 심지어 네. 기업과 가깝고 월스트리트 이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바이든이고 힐러리 클린턴이고 민주당의 중도파들은 네. 이전에 했던 돈을 모아가지고 돈으로 표를 사서 권력을 만든다라는 거를 깨야 되는데 그거를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 오바마 와가지고 버니 샌더스 이렇게 흐름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컴플리트가 지금 민주당 내에 있다. 친기업 형태의 정책을 네. 붙잡으려고 바이든 중심의 중도파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쪽이 분위기를 지금까지는 잡아가는 분위기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진보 성향이 강한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아쉬움도 표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3분의 2는 뭐 권력을 잡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수위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네. 거기 이미 인수위에 와가지고 막 활동을 하는 사람들 명단이 한 200명 쭉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네.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 쪽에서 저 외교 안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예, NSC 같은 그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금융이라든지 경제 같은 거는 되게 보면은 포엄이라 로비스트랑 일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퇴한 정치인인데 이미 로펌의 고문으로 돈벌이 했던 사람이라든지 기업에서 들어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으니까 네. 진보 쪽에서 이제 반발을 하고 그런 거죠. 바이든의 정책 중에 우리 시장에서 예상하던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른바 그 친환경? 그런 분야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버니 샌더스 쪽하고도 별 차이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셨던 그 변수가 그런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래서 사실 이 제일 그 지뢰 같은 게 예. 이 바이든 쪽에서도 그린 뉴딜이라는 그 플랫폼에 그게 굉장히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보 쪽에서 내놓는 정책 같은 것들이 갔는데 이게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되죠, 미국에서. 네. 각종, 특히 펜실베니아 같은 데가 중요한데, 펜실베니아는 지금 트럼프가 뒤집어 놓은 에너지 정책이 아니면은 이게 잃어버리는 주잖아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민주당 좌쪽에 있는 의원들은 이거 완전히 친환경으로 바꿔야 된다라고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걸 잘 넘겼는데, 예. 네, 넘겼는데, 이 민주당 좌파에서는 아주 굉장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환경, 에너지, 네, 이런 부분을 제일 중요한 걸로 여기면서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보다 진보적인 분들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을 하자는 주장을 했었고 선거 전에는 그런 분들도 다 추스려야 되니까 같이 손잡고 가고 간판으로도 걸었는데 지금 인수위 면면을 보면 그런 분들의 발언권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전기차 늘어나고 친환경 늘어나고 하는 것도 실제로 정책으로 잘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프로그레시브 그룹, 아주 민주당 내 진보 그룹이 인원이 다수는 아닙니다. 목소리가 높죠. 네. 그냥 프로그레시브 그룹이라고 한 뭐 들어와 있는 거 보면 멤버십은 한 80명, 100명 있지만은 액티브한 인원들 하나 20여 명. 거기서 목소리가 높은데. 네. 그런데 이 중도파들은 그냥 이 흐름에 맞지 않으니까 큰 그룹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플랫폼을 만들고, 그런데 일반 선거판의 프라이머리, 당내 경선에서는 이 진보가 세죠. 이게 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테스크포스의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네. 정작 권력을 잡고서 인수위 사람이 들어간 거 보니까 이쪽에서도 많이 이 들어가려고 해서 추천도 하고서 네트워크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제 막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 이민 정책 같은 걸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야죠. 이민자니. 네네. 근데 이쪽에서는 픽업이 안 됐어요. 허허. 그냥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 드린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어떤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진행될 거라는 예측은 이른바 캐비닛이 만들어져 봐야 이제 인수위도 만들어져 봐야 본격적으로 드러나겠군요. 몇 면을 보면 예측이 되겠네요. 네, 그래도 민주당의 이 목소리가 크고 거물들, 묵직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코비드 전염병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걸 하려면 침체된 경기를 눈에 보이게 100일 동안 이제 네. 취임 100일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점잖게 이 진보 쪽 사이드를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오래된 이 친기업 입장의 정치인들이. 예.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경기 이 활성화를 위해서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친기업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안 나올 수 없을 거다. 네. 그리고 예, 이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거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시장을 살리는. 그 마지막으로 이 저 친환경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미국은 연방 정부가 결정하는 것과 주 정부가 결정하는 것들이 좀 각각 다른데요. 시장에서 관심 있는 그런 정책이 이제 그린 정책이다 보니까 이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그거는 연방 정부에서 즉 바이든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거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주 정부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좀 더 추진력이 있습니까?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컨트롤하는 데에 90% 이상 무기는 연방 예산의 지원입니다. 예. 이 트럼프가 얼마나 이거 갖고서 그저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비즈니스 아이템은 연방 정부의 프로젝트로 되야만 크게 눈에 보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거는 연방 정부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제일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조각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김 대표님. 네네. 예. 서재가 아주 그리고 멋있으십니다. 아, 예. 우리나라에서는 갖기 힘든 굉장히 넓은 서재라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부럽다고 난립니다. 아, 저희 집에 방은 좁습니다. 그냥 있죠. 네, 도서관 하나를 크게. 아, 가장 넓은 방을 천장, 대표님이 쓰시는군요. 네, 천장 높게 만들어가지고, 네. 여기서 회의도 하고, 이번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요, 연방의원 4명이 됐어요. 아, 예, 예. 연방의원 4명인데, 민주당 둘, 공화당 둘이에요. 이거는 한인들 현안을 입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건데, 입법. 양당에 다 있잖아. 아하, 예, 예. 아니, 그래서, 이걸 잘 몰라서 이게 지각 변동의 뉴스입니다, 사실.
뭐 바이든이다 트럼프다 이렇지만은 연방의원이 한인 출신이 4명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되게 익사이트. 그렇죠.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한인의 이슈와 관련된 게 다 이제 양쪽 진영으로 입법 과정을 밟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까지 알겠습니다. 없다가 예. 한쪽 땅에만 있다가 이런 거죠. 굉장히 큰 뉴스고 예. 우리는 아주 굉장히 큰 성과라고. 가장 현안이 뭐예요? 제일 입법하고 싶어 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아 이번에 아, 바이든 쪽 캠프가 자꾸 워싱턴에 있는 연합뉴스 특파원이 예. 도대체 한인과 한국에 대해서 니네 무슨 아이디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쪽에서는 지금 뭐 선거운동 때문에 한국 것만 따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예. 찾다가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들이 만들어낸 팔리시 프라이어리티라는 게 있어요. 정책 네. 자료. 예예예. 예.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서브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갖고서 이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에 있는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거기에 에, 그 한인 입양인들 오갈 데 없는 입양인들 시민권 주는 문제라든지요. 어 그다음에 한인들 주력인 영세 자영업에 관련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대로 공약으로 얘기를 했더라. 큰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터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네. 전략적으로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입법이시군요. 그러게요. 뭐 미국 쪽 현안이긴 합니다만 잘 또 입법이 진행돼서 원하시는 바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였습니다.